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참 많죠. 1년에 약 3천 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가 보행자 사고예요. 차는 차도로 가고 사람은 인도로 가고 서로 구분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차도 구분이 없던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학생들 걸어오고요. 저 앞에 저 여성분 오른쪽으로 비키네요. 오른쪽으로 비켜서 쭉 언제 가도 되겠지. 그런데 아이쿠! 자, 지금 저를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 골목길에서 많이 있죠. 이면도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저 앞에 보행자가 걸어가네요. 보행자 옆을 지나가다가 아이쿠! 사이드 미러로 보행자의 팔을 쳤어요. 조금 전에 보신 사례는 가볍게 부딪혔어요. 그러나 차의 속도가 빨랐다든가 또는 운전자가 딴 곳을 쳐다보다가 사고 난 곳을 모르고 그냥 갔다 그러면 크게 다치거나 또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도가 따로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보행자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도로가 조성됩니다. 바로 보행자 우선 도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행자 우선 도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되죠? 일시정지해야 되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행자 우선 도로도 똑같습니다. 보행자가 보이면 보행자랑 앞뒤 안전거리 지켜야 되고요. 또 그 옆을 지날 때 옆으로도 안전거리 지켜야 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오히려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기본은 30이고요. 그리고 도로 여건에 따라서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는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범칙금이 적지 않습니다. 자전거 2만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보통 오토바이라고 그러죠.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범칙금, 벌점, 이것 때문에 조심한다? 그게 아니에요. 앞에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가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또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잖아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가 조심 또 조심, 바짝까지 마시고요. 옆으로 슉 지나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빵 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도로는 잿빛, 회색,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도로입니다. 그곳에 예쁘게 뭔가를 그려줍니다. 보실까요? 뭔가 미술 작품 같아요. 이렇게 바닥에 뭔가가 표시되어 있을 때 이 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를 잘 보세요. 이곳에서는 보행자들이 차를 비켜주겠지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행자가 가는 속도에 맞춰서 간다. 보행자가 멈추면 나도 멈춘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 감안해서 조심해서 운전이 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 이를 통해서 보행자 사고를 확 줄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앞장서서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십시다.